조선왕조 의례 자세히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. 오랜 시간 전해 내려온 소중한 보물 문화유산,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? 항상 그냥 그 놀이기구 타고 막 이런 데만 가다가 뭔가 의미 있는 데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아마 기억을 못할 텐데. 경주? 어, 우리 그 맞다, 우리 경주 갔었지. 경주에 청송대가 있죠. 아, 경주에 청송대 있구나. 경주에도. 가깝고도 먼 문화유산, 그 거리를 좁히는 게 쉽지 않은데요. 어떻게 하면 더 친근하게 우리 문화유산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? 이런 고민 끝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. 예, 전체 제작 기간으로 보면 한 6개월, 6, 7개월 정도 제작 기간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기획 기간만 한 석 달 정도는 된 것 같아요. 수많은 정보보다는 강인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어요. 그래서 인포메이션보다는 임프레션을 주자. 우와, 백제 금동 대학로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니 정말 새로운데요. 오랜 세월의 웅장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. 이건 옛날 그림일기예요. 의계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부른대요. 와, 사람이 진짜 많죠? 다 같이 줄 서서 어디 가는 중이에요.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말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. 말도 색깔이 다 다르네요. 우리가 알던 그 조선왕조 의궤가 맞나요? 어린이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눈으로 만지는 것 같은 입체적인 그림까지, 조선시대 행차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눈앞에서 그대로 펼쳐지는데요. 당신은 문화유산을 아는가였어요. 이제 저희도 소재를 찾고 소재에 대해서 어떤 히스토리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다 보니까 우리들도 또 배워가는 게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서 당신은 문화유산을 아는가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우리를 아는가. 2분 정도의 짧은 영상에 우리 문화유산의 특징을 이렇게 강렬하게 담을 수 있다니 정말 한번 보면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여러분, 이 영상을 만든 능력자가 궁금하지 않으세요? 그 주인공은 바로 생각이 에너지다, 진심이 짓는다 등 유명한 광고 글귀를 탄생시킨 광고인 박웅현 대표입니다.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동여 지도가 당시에 꽤 혁신적인, 아주 혁신적인 시도였더라고요. 그래서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이 시대의 혁신하면 떠오르는 게 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폰이라서 아이폰, 아이패드 소개하듯이 대동여 지도를 소개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. 이전까지의 지도와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지도를 소개합니다. 그 기발한 생각이 대동여지도를 담은 광고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. 휴대전화 화면을 확대하듯 지도를 쫙!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? 펼치면 전체 높이 6.6m의 전국지도, 접으면 노트 크기의 도별지도, 또 야경이 멋진 수원 화성도 사계절 풍경을 한눈에 쏙 담았는데요. 짧은 시간에 성곽 한 바퀴를 산책한 기분입니다. 어떤 뭐 교과서를 읽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문화유산을 내 마음에 담고 진짜 또 문화유산으로 내 발길을 옮길 수도 있고 뭔가 마음과 몸이 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, 이제 내 손 안에서 편리하고 새롭게 감각적인 광고 영상으로 만나보세요.